프로 무대에 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음반을 내자고 연락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그 당시 7, 80년대 노래를 가수의 꿈을 꿨던 분들은 네. 그렇기 때문에 쉘브루 무대를 서고 싶었던 거예요. 그 오디션 무대 합격만 되면 네. 그 이종환 씨의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. 그쵸, 그쵸. 그 당시는 음반사와 계약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뭐 최성수, 남궁옥 군, 강승모, 박강성 이런 분들이 네. 다 그렇게 데뷔를 했어요. 이종환 선생님의 큰 도움으로 그 오디션 무대를 합격하고 네. 이렇게 활동을 하게. 저도 그 마찬가지고. 음반을 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, 그러면? 84년부터 프로를 시작했으니까 군대 생활하고 한 5년 만에.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앨범이 계속 실패를 하게 돼요. 뭐 1집 앨범, 2집 앨범, 3집 앨범, 4집 앨범까지 결국 실패를 했어요. 어렵게 데뷔를 하셨는데 예. 좀 많이 근데 그 힘드셨겠어요. 마이웨이란 앨범은 5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. 마이웨이를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인생 반전이 된 그렇죠. 거죠. 인생 역전이 된 거죠.